내 기억 속의 아빠는 언제나 당당하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근사한 아빠였다고요. 날 버리고 갔어도 잘 살길 바랬다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해져서 나타나서 날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건데요. 그래 한정수, 이 정도면 너도 구미가 당기겠지? 재미야, 아빠 오셨어. 아니, 다들 퇴근하고 혼자 일하는 거야? 네. 2차 경합 때문에 새로운 메뉴 좀 만들어 보려고요. 그럴 줄 알고 아빠가 너 준다고 도시락 사오셨어. 그래. 죽장사 한다고 죽만 먹으란 법 없지? 그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엄마 같이 먹어요. 당연하지. 너랑 같이 먹으려고 아빠도 저녁 굶으셨어. 앉아, 재미. 그래. 여기가 재미가 일하는 죽집이구나. 예쁘다. 아, 재미야. 혹시 가게 뭐 망가진 것 같은 거 없어? 전구 나갔대거나 뭐 하수구 맥혔거나 아니면 의자 다리 같은 거 부러졌거나 다 내놔봐. 아빠가 뭐든지 다 고쳐주고 갈게. 아빠 이래 봐도 손재주 좋다. 가만있어 봐. 주방 안에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네. 가볼까 한번? 아, 됐어요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래. 그래도 아빠는 자꾸 뭔가 해주고 싶네.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엄마 나 물 좀 떠 올게. 아유, 거봐. 애 일하는 데 신경 쓰기 괜히 왔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 싹 지우고 조신한 색으로 바꿔줘. 어머, 무슨 일 있어요? 언니, 그런 색 딱 질색이잖아요. 이제부터 취향 좀 바꿔보려고. 참하고 아주 얌전한 색으로. 재미 때문에 좀 서운하지? 아니야. 오히려 고맙고 항공하지. 그래,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야. 10년 세월을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순 없잖아. 내가 말했지. 당신 지금은 다 잃었지만 언젠가 다시 되찾게 된다고. 이제 첫 번째로 가족을 찾은 거야. 다음 주가 정심이 결혼인데 그 전에 신랑 될 사람하고 인사 나누자. 재미 남자친구도 오라고 해서. 그래야지. 근데 막상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워. 재미도 저 정도인데 날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말이 어딨어. 정심이도 재미도 당신 다 이해해. 재미 결혼할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설사 또 아니면 어때? 쟤들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나?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지구가 멸망해도 같이 있으면 됐지? 그리고 병원 일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올해는 그냥 푹 쉰다 생각하고 건강이나 챙겨. 알았지? 실은 그래서 얘긴데 전화가 왔었어. 속초에 자리가 하나 났다고. 속초? 그럼 또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 이제 우리 세 식구 간신히 만났는데 그건 좀 재미없다. 그래서 생각해본다고 했어. 알았어. 당신은 반대다 그거지? 그쪽 포기하고 다른 데 찾아보지 뭐. 재미아빠, 후회 같은 거 안 돼? 후회라니? 그렇잖아. 나만 안 만났어도 병원 그만둘 일도 없고 인천병원에서 퇴짜 맞을 일도 없고 저렇게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궁상맞게 살 일도 없잖아. 오정이
당신 정말 바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내 인생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투성이야. 좀 더 현명하게 굴걸, 좀 더 참을걸, 좀 더 기다릴걸, 좀 더 잘할걸. 근데 딱 한 가지 후회 안 하는 게 있어. 당신 다시 만난 거. 당신이 말했지. 지금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당신이 곁에 있어서.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 니들이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머지않아 내 옆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여보, 날씨도 찬데 뜨끈한 대구 지리 좀 들어요. 이 대우가 비타민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되고 노화 방지도 된다네. 어우 시원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잡 굿잡. 아유 언니 시원하다 그러는 거 보니까 입맛이 돌아왔나 보네. 맨날 마우스가 써서 못 먹겠다더니. 그동안에 속 썩이던 거 싹 다 해결 다 했어.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오케이 퍼펙트 라이프야. 어머머머머. 그럼 동훈 녀석 개미 단념한대? 응. 아니 참말이야? 어떻게 구워 산 먹길래 그 여자를 포기한대? 당신 또 주업했어? 됐지. 말이가 아니고 하트. 아무튼 우리 베이비 요즘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케어들 잘해줘. 그럼 이제 재미 언니 우리 집에 안 와요? 나 구 언니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겟아웃에서 밖에서 만나. 그랜마더가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 엄마, 애가 진짜 너무 있겠네. 사라야, 그 언니 싹 잊어. 삼촌하고도 이제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랑 남남이야. 알았지? 그의 기본은 됐더라. 은혜를 왼수로 갚는 불효자는 만들 수 없다며 널 포기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네이클로버 십자수잖아요. 재미 씨한테 행운 주려고 밤새 만들었어요. 여보세요? 죽집입니다. 나예요. 핸드폰 안 받아서 전화했어요. 연락 안 하기로 했을 텐데요. 오늘 저녁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변호사님. 몇 번 말해야 알겠어요? 2차 경합이 코앞이라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더 이상 만날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 테니까 만나죠. 저녁에 가게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신메뉴 개발 어떻게 됐어? 강재빈 레시피에서 뭐 쓸만한 것 좀 건졌어? 봤는데 뭐 별 신통한 게 없네요. 이미 모두 다 메뉴가 출시됐고 딱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아 뭐 별 반찬이 없어요. 뭔데? 미나리 닭 순살죽이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요 2차에서 히트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3계죽도 나와 있고 강재미가 얼마나 뻑적지근한 걸 들고 나오겠습니까? 야, 그럼 어떡하냐? 일주일 안에 네 제주로 새 걸 만드는 건 힘들 테고 또다시 애들 풀어서 강재미 메뉴 슬쩍 해봐. 오빠, 제발 더 이상 그런 짓 좀 그만하라 그랬지? 자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더 이상 죄 좀 짓지 마. 그렇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 아예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데 나 정말 무섭단 말이야. 뭐? 아니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는데? 아이한테 문제가 있대? 아, 걱정 마세요 형님. 저 메뉴 나오면요 희수 데리고 병원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자인데 뭐 설마 희수한테 무슨 일 생기겠어요? 그냥 마음 푹 놓고 계세요. 아무튼 희수하고 난 놈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은 다 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 아우 진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다음 주 경합인데 메뉴 걱정이나 좀 해줘 진짜. 그나저나 강재미가 뭘 들고 나오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다고 그 쓰그리 미나리 닭순살죽을 만들까? 만들 거예요. 무조건 우리 사장님이 하는 거 베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회인데 아이 설마 같은 메뉴를 들고 나오겠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망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니 어째서? 똑같은 메뉴를 3차 경합에 합격시키진 않아요. 그럼 당연히 1차 점수가 낮은 내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아니 그럼 우리도 미나리 닭순살죽 하진디 우리가 보기 좋게 떨어지겠다고? 걱정 마세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두고 봐. 이거면 지가 지무덤 파기에 충분할 테니까. 이게 강재미 신메뉴야? 예. 음식물 쓰레기에 미나리가 수북해서 야채 배달한 녀석에게 확인했습니다. 요즘 들어 유기농 미나리하고 닭가슴살을 왕창 주문하고 있답니다. 그래? 뭐야 강재미, 너도 고작 미나리 닭순살죽을 하겠다고? 신메뉴 카드치고는 너무 빈약하잖아. 하긴 뭐 네가 천재도 아니고 메뉴 딸릴 때도 됐다. 일찍 왔네요. 아유, 오셨어 이사님? 가봐라. 앉으시죠. 2차 경합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아, 저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같은 메뉴로 경쟁하면은 당연히 제가 유리하겠죠? 상대가 누군데요? 강재미 사장이요. 당연하죠. 만일 두 사람이 같은 메뉴를 들고 나온다면 한 사장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일단 1차 점수도 높은 데다가 심사위원들하고 면도 터나서 이쪽에 점수가 쏠릴 테니까요. 강재민요? 물론 탈락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같은 메뉴를 3차에 올릴 순 없어요. 그래요? 근데 대체 강재미 씨랑 어떤 사이길래 그렇게 신경을 써요? 예? 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왼수 사이입니다.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되거든요. 걱정 말아요. 사라지는 쪽은 강재미가 될 테니까. 근데 신메뉴는 결정했어요? 그럼요.
방금 결정했습니다. 미나리 닭 순살죽으로다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예. 그래 한정수, 넌 이제 사람을 배신하고 짓밟은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기다려,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막상 방 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어쩌나네. 이 방에서 슬찬이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 뭔 추억이 그렇게 좋았어? 할매랑 삽댁에서 살다 아버지가 방구에서 같이 살던 거랑요. 시골에선 할매들하고만 놀다 아래층 도윤이 만나서 친구한 거랑요. 방울토마토 키워서 어린이집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나눠먹은 거랑요. 그리고 무엇보다 찰방찰방한 아줌니를 만났잖요. 귀여워. 참 미운정 고운정이 듬뿍 든 방이구먼. 아버지, 아버지 뭐가 제일 좋았시요? 나? 나야 어린 너 떼놓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일을 해서 너 서울로 불러올린 거랑, 그리고 너랑 똑같이 아름다우신 아줌니를 만난 거지. 예유, 아버지 아줌니 다름이는 쭉 아름다운 날이 될 거야. 예. 근데 아버지 요즘에 회사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혹시 짤이요슈? 뭔 소리요? 아버지 회사는 아버지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구먼. 아버지가 그 회사의 기둥이자 핵심 인력이요.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변호사님이 입이 대빨이 나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교유? 왜 반대려요? 죽지방이 그 정도면 힘을 얻어 먹었다, 사장님이 걷다, 음식 솜씨 좋겠다. 대체 뭐가 빠진대요? 이 짝은 총각인데 저 짝은 이혼 여자냐. 교유? 근데 그게 어때서요? 결혼 많이 하는 것도 제전디. 지는 가서 시즌 많이 갈 거예요. 못 써. 그건 네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만. 교유, 허기사 모두 다 지만 같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슈? 쭉 아름다운 날이쭈. 사설 그만하고 싸게 싸게 짐이나 치우자고. 아이고. 어메, 어메, 어메 내 허리. 어메 아버지 괜찮아요? 아유, 아유, 어메 허리, 어메 죽겠구먼. 왜 하필 이때? 그러게요, 아버지 이렇게 아파서 신혼여행 갈 수 있겠슈? 그래도 아버지 위하는 거, 아유 다름이밖에 없구먼. 그래요 아버지. 근데 차표 어디다 넣었슈? 응? 갑자기 차표는 왜? 아버지 아파서 신혼여행 못 가면 지라도 가야죠. 어디다 넣었슈? 여기다가 넣었슈? 여기다가 넣었슈? 여기다가 넣었슈? 아유 그만요. 선생님 여기까지. 기회주의적이야. 도대체 오라는 지가 언젠데 이제야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보호자 자격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많이 바쁩니다.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 야간 진료 시간에 간신히 왔겠어요. 제 시간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빨리 하시고. 저... 부인 임신성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요? 얘 지금 24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혈압이에요? 아직 자간증같이 심각한 증상은 없지만 까딱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야, 너 이렇게 하필이면 이럴 때 왜 또 아프고 난리냐? 어? 강잼이랑 목숨 걸고 싸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 공연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빨리 입원 날짜 잡아. 잠시만요. 예, 이사님. 아유, 예, 저녁이요? 예, 예. 아유, 좋죠. 예, 거기서 뵙는 걸로 하죠. 예, 예. 선생님, 저 아직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사업이 며칠이면 결정나니까 그때만 지나서 입원할게요. 최희수 씨, 그러다 까딱 시기를 놓치면... 선생님이 일러주신 대로 조심하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바로 입원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곁엔 제가 있어야 돼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니까 명심해요. 잘못하면 태아, 산모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았죠? 야, 채수. 어, 뭐하냐? 어? 자기야, 나 이 옷 좀 사주라. 야, 배가 남산 많은데 이 옷이 들어가긴 하냐? 나중에 난 놈이나 그 입으면 되잖아. 사줘. 아, 얘 진짜 왜 이래? 안 하는 짓을 다 하고? 아, 나 시간 없어 죽겠으니까 아, 빨리 내 택시 잡을 테니까 빨리 가. 어? 야, 내 문희사랑 강남에서 약속 있어. 그러지 말고 사줘. 나 저거 꼭 입고 싶단 말이야. 아, 너 진짜 아주 그냥 진상이다, 진상이야. 네 꼴을 보고 그런 얘기를, 아니, 됐다. 이걸로 사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빨리 타 타고 들어가. 아.